5.16혁명 10주년 기념식과 제6회 5.16 민족상 시상식이 서울 시민회관에서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지사를 통해 5.16은 우리 민족 누구나가 바라는 조국 통일과 민족 중흥을 위한 국민혁명의 기점이었다고 말하고 조국의 근대화를 하루속히 완수하고 우리의 자유와 번영의 물결을 북녘으로 넘쳐 흘러 위대한 통일 한국을 건설하자는 것은 바로 국민혁명의 이상이며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베풀어진 올해 5.16 민족상 시상식에서 고려대학교 부설 민족문화연구소는 민족문화유산을 재발굴한 공로로 학예부문 본상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문 장례상에는 전라남도 녹동국민학교 교사 최영원 씨와 인천 죽현국민학교 교장 양용승 씨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사회부문 본상은 유교동란 이후 불우한 어린이들을 구호하는 데 힘써온 기독교 아동독립회가 차지했습니다. 또한 사회부문 장례상은 전라북도 전주시 내에서 호성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판진 씨에게 돌아갔는데 그는 자신이 나병 환자이면서 구라 사업에 헌신해옴으로써 이 상을 받았습니다. 산업부문 장례상은 화천 수력발전소장 유영옥 씨와 고 박한택 씨가 차지했습니다. 유영옥 씨는 유교 전란 당시 발전소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일면 전투, 일면 복구 작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불악의 농한기 없애기 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안전보장부문 본상은 지난 1월 재빠른 동작으로 북한 괴뢰 납북 흉계를 막아낸 대한항공 여객기 승무원인 이강헌, 박완규, 최천일, 최석자 그리고 고 전명세 씨 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밖에 음악 부문에서는 국립국악원 국악사 양성소 외 이정희 양 등 9명이 받았습니다. 사실 상을 받은 이분들의 정신과 업적은 한낱 개인의 공적이라기보다는 국가에 대한 지을 수 없는 공헌이며 민족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